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거룩한 예배 열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릴 가르치소서. 닫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말씀.
근심 있는 사람 모두 다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눈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할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알지 바꿔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무엇을 하든지 주만
이번 곡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그물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있습니다.
오시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위해 이 땅에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불려주셨습니다. 하늘보다 보내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한 분만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로